원래 남자친구가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 손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고. 아니 네 손으로 해주는 거. 꼬꼬만 갈래 진짜를. 너 진짜 변했다. 이렇게 하고 먹어야 그게 맞는. 안녕하세요, 타코 사무사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후쿠오카 근교 쪽에 있는 히타라는 도시에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코타가 사실 영상마다 좀 상태가 살짝씩 달라요. 어떨 때는 또 괜찮아 보이는데 어떨 때는 또 너무 애프터가인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이슈가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코타를 좀 잘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코쿠 용품들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어떤지 입혀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리 와보세요. 오늘의 의뢰인은 이 친구고요. 오늘 머리를 꾸민다고 이게 꾸민 거예요. 일단은 제가 코쿠 용품들로 한번 꿈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람이 때문에 어떻고 아무것도 맞자 언니 나 진짜 화나냐? 저! 벗어 그거 먼저! 맞아. 저는 약간 코타를 뭔가 살짝 힙한 스타일로 저도 꾸며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맞다. 지질이는 영원한 지질이다. 제 옷들 이렇게 준비해야도 본체가 힙하지 않으면 이게 힙해질 수가 없다. 많이 빨리 봐. 저 셔츠는 사실 제가 입었을 때는 분명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코타가 입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코타를 꾸며주고 싶은데 코타가 워낙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혜진이 안녕하세요. 혜진이 혜진이 오늘 날씨는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우선 그 미타코타 아르. 저 이 옷을 있잖아 이렇게 만든 사람 너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개사진이 아 진짜 짜증나. 찍지 마세요. 제가 본체가 저런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남자 쇼핑몰에서 산 옷이거든요. 너무 뭐라고. 근데 나랑 잘 어울리는데? 아니 왜? 코타 뭐가 문제지? 그래 너 맛있게 먹었잖아.
징크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호탕 씌워보려고 산 건데 이건 이제 돈 버릴 걸 알고 일부러 저렴한 걸로 골라 샀어요. 들어갑니다. 비싸 이 아니 이거 그냥 스키파로 가는 거잖아. 아니 이거 그러면 뭐 이거 내가 되는 게 아니야. 귀를 덮어야 되고. 에이씨 진짜 버려. 일단 옷은 제가 이렇게 입혔는데 너무 아쉬운 게 사실 제가 옷을 더 산 게 있는데 그 도착을 안 해가지고 까져왔거든요. 대신 이렇게 액세서리들을 챙겨왔는데 근데 이게 잘 어울지는 모르겠네요. 그 모델분이 한 거를 봤을 때는 콜로사리 한 거를 왜? 춥다. 왜? 진짜 귀도 뚫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어커프 같은 거를 가져왔거든요. 코끄 하기 힘들다 진짜. 코끄 타임. 위에다가 하는 그 이어커프거든요. 아 니네 귀가 모양이 이상해서 이게 안 들어가나? 호타가 약간 만두 귀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약간 제가 추구하는 그 코탈 추구미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빠랑 엄마가 믿다라 미끄리스래요. 미끄리스를까 뭐. 나쁘지 않아 이 기분은. 자 여기까지 했고요. 지난 영상에서 진짜 너무 반응이 좋았던 이 로맨 선생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로맨 쉐딩은 정말 저랑 샘플 때부터 함께해온 제품이라 진짜 애정이 가득한데 이번에 이렇게 브러쉬랑 핑거퍼프를 같이 주는 기획 세트가 출시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브러쉬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코 양옆을 얼굴 비율에 맞게 조각을 해줄 거예요. 저는 이 코 크기를 줄이고 안 줄이고 아주 차이가 많다고요. 코테를 깎아주는 게 코트는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깎아주시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샥 넣어줄게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의 노력이 아주 많이 들어간 코타네요. 그 마지막으로 코타는 얼굴에 살짝 그림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 그림자를 볼륨으로 아주 그냥 싹 밝혀줄게요. 이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필러 맞는다고 생각하고 눈 밑에 볼륨을 채우고 피자들은 무조건 밝혀주고요. 짠! 이게 바로 애프터. 확실히 얼굴에 진짜 음영이랑 볼륨이 확 살아났죠. 그리고 저도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제 코를 좀 얼굴 비율에 맞게 다시 조각을 해줄게요. 이 브러쉬가 딱 적당히 좁은데 탄력이 있어서 제가 그림자를 그리고자 하는 부분에만 그릴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이제 제품 광고를 하면은 사람들 리뷰가 궁금하니까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는데 리뷰들이 하나같이 다 이 볼륨화가 너무 좋다. 쉐딩이랑 하이라이터 같이 있으니까 너무 유용하다. 이게 펄 하이라이터가 아니라서 좋다. 이 쉐딩이 되게 자연스럽게 된다. 막 이런 후기들이 너무 많아서 괜히 막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양옆을 아주 그냥 얄쌍하게 싹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 인중이랑 이렇게 하면은 또 입술이 이렇게 두꺼워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해주고 이제 볼륨으로 또 얼굴 볼륨을 살려줘야 되는데 아예 하이라이터만 출시해달라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또 이 핑거퍼프 사이즈가 얼굴 볼륨을 살리고자 하는데 꼭 맞아서 되게 편해요. 이렇게 슥슥 팔자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냥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다음에 콧대를 살려주고요. 이런 하이라이터는 또 펄이 없으니까 이런 모공들을 터치해주면 모공이 싹 가려지는 뭔가 파우더리한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까지 다 담겨있는 팔레트는 이 롬앤 쉐딩 팔레트밖에 없지 않나. 그냥 하나 있으면 너무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은 이 롬앤 쉐딩이 아주 찰떡인 도구들이랑 기획 세트로 출시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주고 저렴할 때 하나 장만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저 주변 친구들한테도 추천할 정도로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후딱 준비를 했고요. 그럼 제가 앞머리를 내렸는데 뭔가 그 약간 누레감이라고 살짝 뭔가 요즘에 이런
젖은 머리 같이 표현하는 마스카라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서 대신 이런 퍼퓸 밤으로 머리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해주려고. 가닥가닥 되는 그 표현 알죠? 오일로 하면은 너무 머리가 떡져 보이는데 딱 이런 퍼퓸 밤으로 하면은 적당히 갈래갈래 되어서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 둘이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じゃあ、とりあえずじゃあ。バイク乗りバイク乗って漫画の本買って。とか、唐揚げ買ったこと。それがなんか時計は免許証携帯で配布。聞いた。また携帯落としたの。え？誰がですか？野球見に行った時忘れて。え、コッタですか？で、早くね。<笑> 早く出ようって、もう最後終わって早く出ようって言って、あいつが慌てて出るけん人が多いけんって言って出たった。出た途端に携体がないって言い出して探してくるって言って、それからどこにありました？座席のグローブに挟んで中に直る。やばい、コタやばいです。やばいよ。何が？またお母さん。それしかないよ。俺はそんなことない、絶対ない。<笑> 엄마. 저 사실 오늘도 역시나 9시에 나오고 싶었지만 나와보니 12시 넘었네요. Let's go! 그래서 사실 히타에 가려고 했는데 코타의 머리 이슈로 그냥 가까운 노코노시마. 아, 도치가이? 노코노시마도 시카노시마. 노코노시마에 가기로 했고 그 전에 치킨 남반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자주 갔던 치킨 남반집 있잖아요. 그걸 먹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코타가 머리를 자르러 가야 돼요. 저 이상하지. 저희가 좋아하는 치킨 남반 미세 이름은 이거예요. 뭐야? 이거 토마토 매운 라멘, 이거 치킨 남반, 피자꺼 치킨 남반. 또? 영문인가 도와주고? 도와줘? 응. 근데 아까만 이따에 쓰는 수도 뭐? 그러니까 마스터까지 나도 스프 넣는데 이? 하우스 어떻게 직접 알아? 누구랑 있고? 몇 명? 네 명이랑 있고. 혼자 있고? 다시 네. 이런 느낌 어때? 이런 느낌으로 잘라달라고 하면? 근데 일본 미용실은 와이파이가 없어서 도대체 파마나 이런 거 할 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기다리는데 와이파이가 없어서 심심해요. 근데 나 진짜 향기 있다. 이거 진짜 뭐지? 그 타이트한 즈본 입었으면 그런 사람이 어떡해. 나 일본 양키 같대. 러시오 지금 출발했어. 지금 코타를 찍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미용실에 갔다 나왔는데 저는 분명히 제대로 된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왔어요. 저 분명히 다른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결과물이 너무너무 다르게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그 이상한 일본인이 돼버렸어요. 뭔가 마치 나 라빠 같다. 저 이상해. 아니. 아 너무 싫은데? 저 귀걸이라도 줘. 아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까 이런 완전 공원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 이맘때쯤이면 다 여기가 이렇게 꽃으로 가득 채워진 줄 알았는데 아직 이렇나 봅니다. 진짜 히로이다. 얘네 막 여기까지 나오네? 우와. 카무트 근데. 네? 거기 써 있었어? 헐 진짜 대박이다. 진짜 너무 귀여워. 애기들 아니야? 걔 진짜 개귀엽다. 아니 개귀엽다. 개귀엽다 진짜. 근데 저기 애기 토끼가 너무너무 귀여워. 토끼. 뭐가 토끼지? 너무 다리가 짧잖아요. 안 되는데? 여기?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얘 너무 예쁘다. 야, 저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네. 사람도 많이 없어. 어, 바다도 같이 있잖아. 그니까 바다다. 대박이다. 멋지다. 여기 진짜 관광 명소네. 여기 무슨 웨딩 촬영을 하러 와도 되겠다. 와, 근데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나? 진짜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그리고 사람이 심지어 이렇게 없다고? 우리가 빌린 것도 아닌데? 대박이지 않아? 후쿠오카노 다와. 진짜 나 이런 거는 좋긴 하다. 후쿠오카 이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데가 있어. 진짜 제주도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심지어 이 유치꽃 건너편에 또 바다여가지고 너무 예쁘다. 나 지금 이네. 오 이네. 예쁘다. 진짜 쓸데없지만 예쁜데? 도깨비요. 웃는 거야? 진짜로? 응. 진짜로? 응. 이 대신에 한 맛도 안 나. 맛있지 않은데. 어머나. 근데 가나와 베트니 오이시쿠나이. 떼고 먹을까? 아니 나 비즈니스 커플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손을 잡았어. 우리 엄마가 이 말을 너한테 말해달라고 했어. 너는 진짜 마이너 진세제 뭐를 했길래 나 같은 여자친구를 만났냐고. 나 말이 오카산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새로운 마리노아 시티 아울렛. 마리노. 나 뭔가 예쁜 키링 사고 싶어. 이런 거 귀여운 거. 귀엽네. 아이씨. 이거 귀여운데? 이거 내 스타일인데? 이런 것도 귀엽다. 어머 얘 진짜 귀엽다. 얘 이름이 뭐야? 요즘에 뜹니다. 그러니까 나도 처음 본데 얘네. 아 여기 있네 얘네. 이것도 한... 1600엔다. 어머 아니 이 캐릭터가 비싼가 봐.
마지막 이거에 이따가기만. 응? 그냥 들고 가지.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기 담아. 타이야키 1つ と 타이야키 스트로베리. 아, 普通の 普通の. 네. 아즈키で. 아, 하이 아즈키. 뭐 있고 아즈키. 아즈키가 있대. 카드 で 오네가. 카드 で. 포티즈. 하이. 와.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이거 짠. 아, 뜨거워. 뜨거워. 소도이네. 짠. 근데 이거 진짜 그냥 파. 계획이랑 먹는 거 맛있네. 맞아. 저 일단 이거 그레이 아니면 그린 겁니다. 네. 오늘 좋지. 코타가 사준 그 바지예요. 엄청 편한데? 이게 포인트. 배고팠어? 왜 이렇게 급하게 먹어? 이건 나 맛 때문에 아니었어. 이거 먹어도 돼? 그리고 내가 좋지, 나 내가 다 먹어. これなんか不思議よね。海苔で、なんかおやつの金と一個、パビランカッチもこのとこか。おた、ちょんちょんにちょぼ。あれさ、ダクケ、フィッシュケーク食ってみて。マジで食べたことない。今わかる。フィッシュケークこれ。キムチ먹고싶지않아、너도혹시 언니? 언니야? 진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디저트도 좋아하고 솔티로 많이 먹는데 왜 살 후토다시도 많이 없는가? 그런 사람들은 식사에 관심 없어. 아니 이거 먹고 얘기해준다고 했잖아. 못 먹어. 못 먹어요. 目が覚めてきたね。だってチョコレートも食べるけど大丈夫です。それにはちょっと困るらしい。チャンスです。いいよ、じゃあ必要。え、じゃあ紅茶入れましょう。じゃあちょっとお風呂入ろうかな、後で。お谷の姉が持ってる。
와이프 성교수다 見ました 뭔가 2人が似てると思いました。じゃなくない。ああ、はいはいはい。よかった、大谷翔平の奥さん映っとったね。さっきその話終わりました。そうなの。でもお前、私はどうやって会ったんですかって聞いて、ことは知らないと言いました。え、知らないの。 아니 근데 뭔가 어떻게 아니 아따 아또노 하나지 아따 아또? 도대체 仲良くなり始めた 아니 何やったっけ 마라톤とか一緒に行った 마라톤でしよったと 考えられんね。お父さんはどっちが好きなの。お父さんか。 お疲れ様でした。記事のおかげなんで。やってあげる。どうして今しないのって言ってたから。え、チョコ全部なくなった。お母さんがポケットに隠してる。めちゃめちゃにこけてる。冷凍庫。なんでそんな画面ついてポケットに。 隠したわけじゃなくて入れとったと。隠しとうやろ。隠したわけじゃなくて入れとったと。ガメついよ。ガメついってわかる？グリーディー。何してる？何してる？何してるお父さん。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무시해? 나는 이렇게 3분 30분 하고 있었어. 네가 이렇게 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시작? 返事가 이득. 나 이렇게 나이 됐어. 오빠도 返事가 이득. 어떡할래 지금? 이제 한승윤. 여러분 맨날 저렇게 잠드는 호타를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호타는 약간 졸린 순간이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고 뭐를 말해도 이게 귀에 들리지가 않고 졸리면은 진짜 뭐를 해야 되는 게 있어도 그냥 자야 되는 사람. 맨날 저렇게 거실 쏙빠져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실 호타 어머니가 맨날 저렇게 소파에서 주무신대요. 그래서 저분 아마도 어머니의 피가 아닐까. 오. 그리고 오늘도 이 메디큐브 세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세수하고 진짜 피부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자고 이런 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진짜 제 피부를 보고 충격받았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보면서 진짜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피부 아무것도 안 나고 피부 약간 최상의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잘 쓰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뭔가 바지를 이렇게 입는 게 안심이 되고 뭔가 기분이 좋아. 진짜 따가워. 제가 일단 이렇게 엑소 좀 샷으로 피부에 이제 구멍을 열어줬잖아요. 흡수가 잘 되는 상태란 말이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 달바 슬리핑 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주름 개선 기능성도 있는 보습 팩이라서 피부에 듬뿍 바르고 슬리핑 팩처럼 자는 건데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진짜 피부가 건조함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이거를 제가 맨날 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의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일단 1번은 잔주름들이 확실히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2번은 건조함 때문에 생기는 요철이 있어요. 근데 그 요철들이 확실히 많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사실 이걸 이렇게 두껍게 바르고 그냥 바로 자도 되긴 하는데 이 메이크온으로 이거를 한번 싹 흡수를 시켜주거든요.
이런 기기 같은 걸로 바르자마자 바로 흡수를 시키면 얘네가 피부에 이렇게 싹 스며들거든요. 바로 이 달바 슬리핑 팩의 성분을 아주 그냥 피부에 쫙쫙 흡수를 시켜주고 있어요. 제가 진짜 많은 마스크 팩들을 써봤는데 그런 마스크 팩 오히려 딱 뗐을 때 좀 건조함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고 진짜 그냥 밤새 이렇게 얘네들이 제 피부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이거 두 개 조합으로 제 피부가 진짜 요즘에 리즈를 찍었어요. 약간 보이시나? 이거를 이렇게 한번 싹 돌리고 나면은 얘네가 피부에 싹 스며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최종 피부가 너무너무 보들보들하고 촉촉하고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코타가 저렇게 안 씻고 자는 동안 저는 이렇게 피부를 지켜냈고요. 이렇게 오늘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